기다리는 둘러리 열 처녀의 이야기가 그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신랑 이야기가 인류 역사에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또 근동 지방에서 결혼식이 저녁에 펼쳐지는 일들이 다반사였던 점을 저희들이 참고한다면 이 결혼식과 또 결혼식의 신랑을 기다리는 것을 천국에 비유한 예수님의 얘기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예수님의 허를 찌르는 천국 비유를 참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이 인스피레이션이 가득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밝은 영감을 가져다 주는 이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장사꾼의 비유되고 또 목자의 비유되고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와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기뻐하는 한 여인과 아버지의 비유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는 말씀이 참 좋아요. 신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선하고 신기하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천국이 열 처녀와 같다는 이야기. 그것도 신랑도 신부도 아닌 둘러리인 아주 단역. 저녁에 결혼식이 진행될 때에 그녀들은 등을 들고 신랑을 영접하는 그런 역할을 올림픽 성화주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차별성은 없어 보입니다. 결혼식의 둘러리인데 뭐 그렇게 대단한 역할일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녀들은 천국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팀이 몇 명 있으셨나요? 좀 많이 있으셨던데 일곱? 반주 두 명, 아홉, 한 명? 예? 드럼, 기타 하면 11명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예. 천국은 수요 허브 기도회를 반주하는 11명과 같다. 그 중에 6명은 지혜롭고, 그 중에 5명은 미련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곰곰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기로 하고요. 미련한 자들은 어떤 점에서 미련했느냐면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등에 들어있는 기름은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기름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대요.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더디 온 것은 둘러리들의 잘못이 아니었고 신랑이 이제 결혼 지참금 가지고 처갓집과 흥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에 대해서 흥정을 하다가 흥정이 타결이 되면 이제 멀리에서 결혼식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또 이 모래를 지나면서 이 돌갯바람을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기름이 떨어져서 아니 낙타가 목이 말라서 늦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밤중에 도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그럽니다. 그때 둘러리들은 이제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면서 신랑이 왔다. 잔치를 시작한다. 그런데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는데 5명은 기름을 따로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등이 다 돼버린 거예요.
다섯 명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는데 이 다섯 명은 너희와 같이 쓰기에는 부족하니까 가서 사다 써라 그런 거예요. 박절하고 매정하죠. 그래서 그들이 사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온다 그랬지만 막 들어온 것 같진 않아요. 그죠? 막 들어왔으면 어떻게든지 불이라도 붙여서 쫙 섰을 텐데, 네. 아직도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나눠졌다가 불이 다 꺼지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노선 지키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 네.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랬더니 그 다섯 명은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혼인잔치의 예식은 시작됐어요. 그래서 다섯 명은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의 주인에게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부탁했는데 주인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굉장히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 일을 가지고 뭐 잔치를 망쳤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어쨌든 이 다섯 명은 뭔가 이렇게 결혼 잔치가 늦게 시작되고 신랑이 지연돼서 오리라는 것을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늦게 오면 빌리거나 기름 마련해서 불 밝히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들이 미련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또 모험적인, 독창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섯 명의 다른 사람들은 좀 오히려 미련한 사람들이죠. 만약에 결혼식이 예정대로만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기름을 따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다른 사람에게도 뭔가 부탁을 하고 그런 일들은 아마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는 노파심을 보였어요. 그 사람들은 뭔가 독창적인 사람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많고 뭔가 추진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진 않아요. 돌다리도 두들기고 그리고 매번 주어진 일들을 체크하고 또 그러면서 길게 될 것을 안 되게 될 경우를 생각하고 자신들은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는 운빨이 따르고 그리고 돕는 손길들이 따라붙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잔치는 지연되었고요. 신랑은 늦게 왔고 모든 것은 예정에서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적용의 몫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날과 그때. 지연되는 그날과 그때. 너희들이 생각한 만큼 되지 않는 그날과 그때를 위해서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저는 한 네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복음서를 이해하면서 상당히 우리가 예언서 구약에서 읽듯이 야훼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방인들과 불신앙과 그리고 대적의 무리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속과 그리고 겉을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심판하시는 날, 그날과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굉장히 어둡고 비관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결혼잔치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날과 그때, 신랑이 오는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 인생의 의미가 온전하게 성취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날, 이것을 그날과 그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지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지연, 김지연? 예. 우리 여러 지연이 있는데, 이 지연이라는 말은 부정적이에요? 아니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네, 부정적이죠. 예. 오늘 일을 내일 하라. 이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몸서리치도록 싫어합니다. 이 중에 그런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예, 오늘 일을 내일로 미뤄라. 예, 한국 사람은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 직장에서 그러면 퇴출 1호감이죠. 네? 예, 네가 그러고도 여기에서 녹을 먹을 생각을 하니 예, 어림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미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일을 미루신다는 거예요. 미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성경에서는 약속의 지연, 네? 약속의 지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는데 예정된, 네? 육지길로 단거리로 가면 몇 주 만에 돌파해버릴 바로 그 길을 40년을 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연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날과 그 때를 모름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부정적인 뜻에서의 인내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인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인내 외에 그 어떤 말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인내 외에 그 어떤 말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우리 아이를 어느 시점에서 자랑할까? 참 애매한 얘기예요. 그죠? 어느 시점에 이쯤에서는 이제 자랑해도 되지 않을까? 좀 뭔가 부족해. 예? 뻥을 치지 않는다면 뭔가 부족해요. 예. 속을 들으면 언제 얘가 또 한판 뒤집기를 해가지고 이상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못 잡아요. 못 잡아. 예.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인내. 이제 뭐 막 가진 분들이 뭐 그걸 알겠어요? 좀 있어 봐야지. 그죠? 뱃속에 있는데. 예? 예, 이제 나오기만 해봐라. 그냥 둘이 장점을 그냥 확 믹스해가지고 시너지를 내서 그냥 엄청 니들 배 아플 거야. 예. 다 우리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라는 말과 함께 그런즉 그날과 그때를 모름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타이밍입니다. 성공적인 기업을 창업하고 이루었던 사람들을 100대 기업을 조사해봤대요.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인터넷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학술적으로 검증한 그런 거예요. 100대 기업을 해봤는데 그들의 성공의 요인이 독창성에 있었느냐 아니면 남들에게 없는 아이디어를 제일 먼저 치고 들어갔느냐 아이디어를 제일 먼저 치고 나와서 그죠? 남들이 하지 않은 아이템을
제일 먼저 시작해갖고 성공한 확률은 아주 적었답니다. 8%밖에 되지 않았대요. 42%의 성공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타이밍이었습니다. 타이밍. 예. 그 중에 선발 주자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8%밖에 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선발 주자가 아니라 후발 주자. 타이밍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 그 아이템에 모든 걸 쏟아 부은 사람들, 그들이 성공할 확률이 42%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를까요? 네. 하나님의 일에도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예, 인내심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타이밍을 기다려왔습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준비와 실험입니다. 준비와 실험. 저는 준비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쌓아놓는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뭔가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저는 준비. 그래서 좋은 의미의 준비라는 것은 저는 실험이라는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레 할 수 있는 일을 내일 하지 말라. 이런 말을 누가 한 줄 아세요? 이런 훌륭한 말은 적어놔야 돼요. 모레 할 수 있는 일을 내일 하지 말라. 막 트웨인을 뭐 안 좋아한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적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들에게 빨리 결론을 내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참았다가 결론을 내게 해봤더니 훨씬 더 독창적인 안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제 일을 다 미루시는 거예요? 예? 예. 준비한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실험한다는 것, 인내심을 가지고 타이밍을 향해서 계속 준비해 간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음 주일날 기도해요. 나는 미루는 것은 내가 자라오면서 내 일생의 철학에 맞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당번이라는 걸 아는 순간 그날 오후에 다 끝내버렸어. 그 기도에 더 절실함과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은혜가 담겨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앞에서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근데 막 동네방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문도 찾아보고 남들을 기도할 때도 들어보고 막 썼다 지우고 말이죠. 연애 편지처럼. 그리고 매일마다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주일 새벽에 따끈하게 막 구워진 그 기도의 은혜가 있을까요? 예. 분명히 그렇게 날마다 계속 준비하고 한 기도에 더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나 소설 또 굉장히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발휘한 작가들은 언제 꽃을 피웠을까요? 우리는 요즘 아재 개그 하면 무조건 에이 하고부터 보거든요. 그죠? 아재 개그는 굉장히 훌륭한 개그예요. 네? 모든 사람이 허탈하면서도 다 웃을 수 있는, 이거는 남의 경계를 풀게 하는 아재 개그 만세. 그죠? 우리 이충만 목사님이 이제 요즘 굉장히 자신감으로도 아재 개그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좀 좋다 그랬더니 요즘 막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독창적인 사람들은 20대 그리고 젊을 때 아주 번쩍거릴 때 막 까칠하고 막 번쩍거리고 그리고 남들이 가보지 않은 곳 전혀 블루오션으로 막 찾아다니면서 기묘한 아이디어들이 있는, 그렇지 않아요.
독창적인 젊은 작가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좋은 일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창성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독창성은 창조적인 아이디어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개념적인 혁신가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험적인 혁신가들이 있어요. 개념적인 혁신가들은 정말로 반짝거리는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들은 빨리 시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아까 마크 트웨인이 모레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마크 트웨인의 그 허클베리 핀의 모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험적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Try and Error Method, 시행착오 기법이라는 그것을 그는 계속 연구해왔어요. 작가들이 그냥 원래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써서 그냥 펜을 들면 무조건 써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인용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수없이 계속해서 모으고요. 자기 얘기와 생각과 소재들, 개념들을 끝없이 모으면서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네? 어떤 사진작가는 해외를 다니면서 이 창문의 영감을 받았대요. 창문이 특이하다. 그래서 창문만 계속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의 눈이 뜨이게 되고 전문 사진작가, 굉장히 훌륭한 컨셉의 사진작가가 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분야는 뭐 조각, 회화, 그리고 해부학, 하여튼 한 10가지 분야가 있어요. 예. 공학, 공예, 말할 것도 없어요. 시, 여러 분야에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모나리자를 그리는데 13년이 걸렸다는 거. 예? 13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은 16년이 걸렸어요. 모나리자는 40대 후반에 그렸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은 50이 돼서 그리기 시작했어요. 알프레드 히치콕, 예, 베르티고, 그리고 뭐예요? 북북서로 돌려라. 또 뭐가 있더라? 하여튼 있다고 해요. 그런 거 전부 다 그가 59세, 60세, 61세에 만든 영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재들이 얘기하면 무조건 에이, 썰렁.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나은 게 하나도 없어. 예? 예. 젊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계속해서 사소한 기름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지연되어가는 그 목적에 맞춰서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실험하면서 준비해 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저희가 다음 주일은 뭐를 하죠? 플레이오프. 우리 한마음데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온 교우가 어떻게 하면 가장 재밌고 참여적인 것을 할까?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생각에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독창적인 이런 게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부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번마다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재밌었던 것,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한 가지씩 해간다면 굉장히 좋은, 점점 성숙되는 그런 우리 친교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목적,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완전한 성취, 예, 이것은 주님께서 키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몫을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아라. 예.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의 작은 들러리로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비유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라. 저와 여러분의 나그네 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문으로 비유되는 그런 가슴 벅찬,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한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예, 그런 이들은 복이 있을 줄 압니다.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역자들을 이렇게 뽑으면서 그 사역자가 정말 준비되어 있는지는 큰 일을 시켜봐서 되는 게 아니다. 친교 자리에서 우연히 한번 일어나서 인사말 한마디 하는데도 알 수 있다. 하영주 목사님은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많이 발탁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준비되어 있는. 기드온이 300용사를 뽑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물을 마시는 자세를 보고 그들의 준비됨을 판가름했어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등에 기름을 얼마나 따로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얼마나 목적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너희들 다 죽었어. 그러니까 정말 겁내면서 기다려야 돼.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의 적은 은사와 작은 가능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내고 여러분의 인생 이제 끝난 거 아니라고요. 머리는 자꾸 녹슬어가고 기억력은 까막까막하고 그리고 독창성은 내게서 점점 없어져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됐어요. 내가 젊을 때 확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을 때 그때 승부를 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승부를 내야 한다? 아니요, 그것은 틀렸습니다. 요엘서는 그날에 젊은이도 꿈을 꾸고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틴 루터킹은 63년에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그 연설을 했죠. 우리는 그 연설이 그냥 마틴 루터킹이라는 막 피가 끓는 말이죠. 피가 붉은 피가 끓는 이 흑인 열혈적인 흑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권에 그냥 막 영감이 넘쳐서 어느 날 갑자기 서가지고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이죠. I have a dream.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알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연설문 10분짜리 원고를 쓰려고 이분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 전날 저녁 10시까지도 원고를 못 써가지고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박사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원고 써야 연설합니다. 얘기 좀 해 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친목 모임에서 한마디 일어나서 얘기하라고 그랬는데도 여러분이 잘하려면요 원고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말이 느려지고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늘어지나 봐. 아니요 원고를 안 써서 늘어진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원고를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원고 안 쓰면 다 시어머니 잔소리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말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원고를 써야 돼요. 마틴 루터킹이 원고를 쓰려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했어요. 끝없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쉽다. 그러나 10분 얘기하려면 원고를 써야 된다. 근데 원고를 못 썼어요. 마틴 루터 킹이. 전날 10시까지. 그리고 결국은 원고를 썼는데 그 원고에는 이건 역사적인 비화죠. I have a dream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 원고에는 그 유명한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연설의 세 마디 I have a dream 이 말이 없었단 말이죠.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네? 그 얘기하는 그 가슴 뛰게 하는 연설이 없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복음성과 가수가 뒤에 있다가 연설을 하고 있는 도중에 마틴 루터 킹에게 꿈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꿈에 대해 얘기하세요. 그리고 뒤에서 불을 질렀대요. 참모가. 그래서 그 순간에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즉흥적이었느냐? 그게 아니죠. 그는
20년 동안 이미 연설을 해왔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요. 20년 동안 연설을 해왔고 이 중요한 이 연설, 흑인들의 권리와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함에 대해서 연설하는 바로 그 연설을 위해 가지고요. 그가 만난 사람들이 200여 명이 돼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박사가 예, 조언을 구하고 자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연설 원고에 꿈이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왜 그 복음성가 가수가 꿈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틴 루터 킹은 그동안에 수없이 꿈에 대해서 얘기해 왔어요. 즉 다시 말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은사 한 방 빵 받아가지고 터트린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꿈을 실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그날은 타이밍이었어요. 타이밍. 바로 그 타이밍을 위해서 그는 기름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마틴 루터 킹이 될 수 있습니다. 총 맞는 것만 빼고. 예. 우리는 누구나 다빈치가 될 수 있습니다. 히치콕도 될 수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 수 있습니다. 단지 자기 젊은 날의 재능을 생각하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갈수록 몰락할 거거든요. 그죠? 옛날만 못해, 옛날만 못해, 옛날만 못해. 그러니까 갈수록 몰락해 가는 거죠. 디즈니사의 그 부모에 대한 프로그램을 400만 달러인가 판 작은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자기 회사를 마케팅하면서 우리 회사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를 인수하는데 문제점 다섯 가지를 얘기했대요. 우리는 웹페이지에 찾는 손님이 적고 들어오면은 세 페이지 이상 읽지 않으며 뭔가 허술한 부분이 있고 다섯 가지 자기 회사를 인수하면 안 되는 문제를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투자자들이 이 조그만 회사가 자랑만 늘어놓으면 문제점만 이렇게 찾고 벌써 주의가 산만해지는데 자기의 문제점을 얘기하니까 무장이 해제되면서 흥미있게 보기 시작했고 결국은 400만 불인지 4천만 불인지 모르겠어요. 400만 불 같죠? 400만 불에 인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분명히 경계심을 주지 않는 사람들, 좀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실험해가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비장한 얘기를 기대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일상의 일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해나가고 자녀를 기다리고 양육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직업적인 가능성과 나의 은사들을 준비해가는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리고 내 자신을 결코 어떤 경우에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지 않고 주님, 저는 주님의 작은 소리일 뿐이라. 바울사도가 즐겨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향기가 아무리 강해도 오래가는 거 보셨어요? 그러면 향수를 그렇게 많이 팔겠어요? 예. 언제 왔다가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향기와 같은 존재라고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또 준비하며 우리는 또 실험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복음의 실험, 하나님의 약속의 실험을 해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비관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준비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천국은 바로 너와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감격적인 날들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느새 뭐 좀 물려 할 수도 있고 지겨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교회 또 디아스포라 교회를 이렇게 계속해서 섬겨가는 기쁨이 갈수록 더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주님이 칭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늘 이렇게 약간 예감을 하면서 근데 칭찬을 안 하면 좀 김이 새일 것 같긴 한데 아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모델이 되는 예. 선교사님들이 가끔 들러서 저는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예, 한마음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세요. 그건 물론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덕이죠. 저는 이웃초청, 물론 그분들이 얼마나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건 또 하나의 우리가 실험하며 준비해가는 과제입니다. 또 준비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볼 거예요. 그러나 91명 우리가 함께 모이고 그렇게 전도한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 양육을 통해서 남자 성도들이 어김없이 달라지는 간증을 할 때 저는 놀라고 신기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예요. 믿음의 기업이 일어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어라. 낙관적으로 깨어있어라. 그런즉 기다리며 깨어있어라. 그런즉 그 타이밍을 기다리라. 낙심하지 말아라. 옛날 얘기하지 말아라. 예? 지난 것에 관심을 두고 더 이상 아무것도 실험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 여러분 저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왜 유명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일렬로 식탁에 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발상이 저는 저 같으면 분명히 둘러앉은 그림을 해갖고 등을 절반은 등을 그렸을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일렬로 이렇게 있는 거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것,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더욱더 빛나게 하시고 이를 아름다운 모델 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는 그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